MBC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학생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관계기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매뉴얼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 최모 씨는 얼마 전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아들이 스트레스성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종종 다른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면박을 당한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의사 말에 곧바로 학교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이런 피해 사실을 안 즉시 교육청과 경찰에 통보하고 2주 안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신고조차 안 하시고 한 조치라고는 교감선생님께 오셔서 사과하겠다, 만나자. 아, 이거 축소하는구나, 은폐하는구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했습니다. 문제가 노출됐는데도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3주 넘게 아들과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2학기에서 못했던 부분 제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했고 학교에서 그거 이제 시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를 쉬쉬하다 7개월이 지나서야 관계기관에 사실 알려 경고 조치까지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정작 폭력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학교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